야. 후드 트럭. 차 들어오고. 네. 아, 예뻐. 어, 이거 했네. 커피, 뭐야? 커피차. 아, 버스가 와. 어, 어, 너무 대단하다. 야, 이날 온 버스만 총 50대래. 뭐, 겨우 최전이죠. 그쵸, 그 정도 수준인 거지. 아, 나도 답변 가입할까? 재밌겠다. 너무 재밌을 것 같아. 버스 타고 가가지고, 공 걸리고. 정신 똑바로 차려라. 난 항상 똑바로 차린다. 박치라. 공룡옷이 떨어질 때랑. 표정이 화장했다. 잠깐만, 화장이 진한 거 보니까 이거. 내기 캔디 할 것 같은데? 공룡옷이 떨어질 때랑 다르다. 조용해라고. 미친나 뼈 나간다. 뼈 나간다. 아, 찐남매대요. 구름 똑바로 달려가라. 난 레드카펫 처음 밟았다. 레드카펫 아니거든. 그냥 카펫이거든. 어디로 갈 건데? 등장이야? 바로? 우와. 바로 인사? 우와, 근데 진짜 넓다. 어디서 한 거예요? 문경시에서 운동장을 빌려주셔가지고 제가 문경시 홍보대사거든. 아~ 네. 울산, 강원, 충청, 대구, 전라, 경기, 경상, 인천 또 뭐예요? 걔도 있어요? 전국에 있는 누나들 다 모였어요 지금. 저건 뭐야? 어. 역조공. 야, 트로트계에서 이런 아이돌 팬 문화가 도입될 거라고는 진짜 정말,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나 정말 가요계도 나도 오래 있었지만. 어, 진짜. 세상이 바뀌었어요. 어. 제 사진 두 장을 이렇게 갖고 왔어요. 보세요. 이게. 나 진짜 소름 돋으려고 그래. 지금 딱 봤는데 나 언젠지 알 것 같거든요. 웬일이야, 지원아. 백정 씨, 저때 나이가 28이었죠? 나 28이었어, 그때. 근데 지원, 지금이랑 그때랑 별로 안 달라. 아니, 민우랑 지원이랑은 어떻게 이렇게 똑같아? 늙은 거야. 저 젊었을 때 괜찮았어요. 아니야, 너 지금. 뭐가 똑같다는 거야? 지금, 아니, 젊었을 때 또 괜찮았다고. 아니야. 뭘 똑같다는 거야? 야, 진짜. 야, 이게 지금 4천만 원짜리 플렉스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 아니야? 맞아요. 지금 이게 현정이 아이디어 아니에요, 이게. 맞습니다. 자. 너무 맛있겠다. 효진이가 말한 거 다 했네. 진짜. 그러니까, 다 반영됐어. 나 진짜 답변할까봐. 나 저기 넘어가고 싶어, 지금. 지금 가입 기간 아니래요. 아니래요? 네. 다음에 한번 해보세요. 리더 될 것 같아, 거기서. 회장, 회장. 아, 또 언니들 또 잘 모시고 다니지네. 동윤아. 우와. 모니터. 잘못하면 동영아씨 후라켓 한 거 띄웁니다. 우와. 안녕하세요. 저렇게 걸어다니면서 내가 좋아하는 서진이를 만날 수 있고 볼 수 있고 얼마나 좋아? 그 간만에 마실도 나오고 그러네요. 네, 만약에 사친 사람 있으면 하다가 사친 사람 있으면 저기 응급 닭강정 맛있겠다. 아니야, 미친나 보자. 우리 닭강정 어딨니? 닭강정 맞지? 저거 보이겠네. 다친 사람 응급! 응급! 다친 사람 있으면 응급실로 바로 가라. 사람들이 막 힘들어하면 가서 달려가서 무거운 것도 들어줘 가라. 나 힘 없는데. 뭐가 힘 없어? 니는 딱 봐도 소도 때려 잡게 생겼거든. 근데 너는 좀 예쁘지 않나? 뭐가 예쁜데? 더 나온다. 귀여워. 아, 나 진짜 나 홀릭 같아 지금. 나 표정이 홀릭이야. 봐라 봐라 좋아 죽지. 봤나 안 부르고 내불렀거든. 이거 사인 만드는 거 봐. 길거리 가다 보니까 알아보는 사람이 사인해달라 하길래 점을 저렇게 찍으면 약간 인상을 돼지코같잖아. 일부러 그렇게 그린 거 같아. 저게 돼지코고 돼지꼬리예요. 아, 진짜 내가 잘 봤네.
이 뭐지? 이 커피차. 이 먹지 마라. 왜? 아니 목은 마르니까 한 잔은 먹어야 돼. 이 먹으라고 산 거 아니다. 안녕하세요. 혹시라도 얘가 커피 먹으러 오면 주지 마세요. 혹시 이거 몇 잔 준비하신 거예요? 4천 잔 좀 넘어요. 4천 잔이요? 축제네, 축제 완전. 오, 닭꼬치. 갔나. 역적어, 정말. 갔나. 똑같이 해봐. 지라시게 똑같이 나오나 포토샵까지 만졌는데. 근데 오빠나 오빠 이 얼굴에 이 얼굴에 내 그거 증명사냐 내 얼굴이랑 똑같지 그러면은. 아, 누구예요? 표정이에요. 아, 표정이에요? 네. 증명사진이 저게 증명사진이에요. 여권사진. 표정씨라고요? 네. 어 여권사진이요? 와. 동생인 줄 알았죠. 또 다른 동생. 동생은 맞아요. 네. 아, 나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진짜 저렇게 빠졌을 때가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저걸 이렇게 수정한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절대 저런 모습이 없었거든요. 없었어요? 말랐던 적이 없어요? 네. 저 뒤지고 싶나. 생긴 대로 살아라며. 오빠 생긴 대로 살아. 포토샵 하지 말고. 네 조금만 잡고 니는. 오빠는 이거 오빠 거 아닌다 아이가. 오빠 누나야 오빠 거네. 왜 비슷한데. 아씨. 아. 오, 찐남매다. 와, 진짜 대단하다. 동생한테 찐내는 오빠는 처음 봐. 근데 실제로 뱉은 게 아니라 뱉는 척을 했는데 제가 리액션을 진짜 뱉은 척. 자, 봐봐. 봤죠, 봤죠, 저 리액션. 아. 와, 아, 안 뱉은 건데. 네. 혹시라도 조금 이따 얘가 먹으러 오면 주지 마세요. 제가 100m에서. 맛있게 해주세요. 100m 저. 말아, 말아, 내 말만 대답해. 쉬지 마라, 뼈나간다, 진짜. 다 내 편이야. 아, 귀여워. 귀여워. 여기 절로 가자. 저 보이나? 뭐? 저희 무대다. 아, 저 어떻게 올라갈래? 뭘 어떻게 올라가? 니랑 내랑 연습한 거 그거 저 올라가서 맞추기만 하면 된다. 2200명 앞에서 어찌하네. 야, 저 봐라. 우와. 근데 가까이 와서 막 만지려고 하시거나 그렇게 하시지 그래. 않는다. 진짜 매너가 너무 좋으시다. 실제로는 더 크죠. 죄송해요. 뭐?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구야? 효정이한테만 먼저 인사하네. 오늘 MC. 효정 씨 저 몰라요? 네. 효정 씨가 그 맛있는 컵에 제 얼굴이 있는데. 아, 아. 어. 아, 컵은 정상적인 거 줄 생각은 없나? 제가 우리 서지 동자님 컵을 이제 선물로 드리고 거기 이제 저랑 같이 이렇게 찍은 사진 있잖아요. 근데 혹시 네. 오늘 그 컵 있잖아요. 예. 제가 애장품으로 내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저희 그 아시는 분이 컵 공장해가지고 한 100개 정도 찍어드릴게요. 아니요, 괜찮아요. 어떡해. 내가 올라가는 거 한번 알려줄게. 아, 이 계단 신나, 올라가서 벌써부터 신나고 이 계단 이게 무대 앞이니까 바로 떨리는 거 봐. 공손해졌어요. 진짜 무대하는 거랑은 다르죠. 야 이렇게 보니까 야 나 못하겠다. 오늘 온 거 아무것도 못했는데. 부탁합니다. 좀 알려주세요. 부탁합니다. 아 부탁할게. 아니 진짜 못한다고. 이거 뚫렸는데 어떻게 하라고. 내가 소개를 하면 응. 네가 올라와. 어. 그리고 음악이 나와. 어디다 서야 되는데 이거 체크 없나 이렇게 서는 거. 아니 여기 밑에 있다가. 어. 그러면 센터에 서. 여기에. 센터는 어딘지 알지? 센터가. 여기 가운데 있네. 그래 니 혼자 센터 서지 말고 센터 나눠서 서야 될까? 센터에 서라면 나보고. 센터에 나눠서 서야 될까? 그럼 나눠서 서야 하면 되잖아. 티키타카 봐. 센터에 서라면 나보고. 그래 이제 음악이 나오면 연습했던 거 그대로 추면 된다고.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아 어떻게 리허설도 못하고 이게 뭐노 이게. 그게 네 인생이니 뭐. 실전. 난 모른다 그러면은. 망치면 어떡할래. 그럼 이 옷 없다. 지금 빨리 연습 좀 해. 아 내가 다 불안하다 야. 아 진짜. 아무것도 못하면 어떡해. 시간만 흐르고. 진짜 긴장하면 버벅대는데. 어. 그것도 한 번 까먹으면 그 뒤로 싹. 그럼 싹 까먹지. 회복할 수 없는 게 댄스곡이잖아요. 그럼요.